자, 네. 오늘 화요일 명민준 기자가 나온다는 소식이 샜나 보군요. 글쎄,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아, 했어요? 아, 이거 참 동접자가 늘질 않네요. 아, 이러면 뭐 굳이 애들이 나오지 않죠. 담배 가게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세요, 차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명민준 기자 나온다는 게 지금 새 나간 것 같습니다.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명민준입니다. 뭐 안 좋은 얘기인가요, 그게? 악재인가요? 아니 뭐 나는 몰라. 그냥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어. 네네. 동접자 몇 명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 아 진짜 한 600명? 저희 저 밤 방송할 때 300명 들어오거든요. 야, 너가 나와 나오더라도. 네. 내가 나와 있는데 300명이면 아니 되니. 너의 힘이 아, 그, 그렇게 세진 않아. 보라이브 그렇게 많이 안 되던데. 그거는 방송으로 보고 있잖아. 당황했다. 아, 난 지금 웃는 게 왜 이렇게 싫지? 저는 안 웃는 게 또 그렇게 싫어요. 아, 그래? 다 걸고 웃지 마! 다 걸고 있어요. 안 웃지도 말고. 아, 그러면 화요일 날 제가 왔으니까 성대모사라 하나 할게요. 아... 성대모사를 좀 이제는 네. 스토리 있게 이제 스토리로 가야 돼. 서사가 있어야 돼. 이제는 이게 그래서 제가 개그맨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이걸 짜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 따라는 잘하겠는데 그 넥스트 레벨로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기술적인 것으로 매력 어필하는 건 이제 끝났다.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콘서트 할 때도 저희가 장기를 들고 가면 이제 체육 선배가 그걸 짜주잖아요. 짜주면 안 웃기면 네가 못 살려서 그런 거고 웃기면 거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 거봐 지금도 저 서사가 있으니까 웃기잖아. 또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되고. 자 그러면 성대모사. 아, 요 진짜 근데 5분 전에 준비한 거라서 그냥 안 똑같을 수 있어요. 노력한 하는 점에서 이쁘게 봐주세요. 스토리로 간다. 스토리로 가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총장이랑 서로 대화하는 걸로 해볼게요. 윤석열 그냥... 총장은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까지. 안 했죠. 추미애 장관도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윤석열 돼? 윤석열은 제가 방송에서 누가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대박인데. 아 대박 아니에요. 기대감 키우지 마세요, 제발. 자 한번 가보자. 하는 거요. 추미애 장관.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검찰총장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뭐야? 왜 하던 건 끝까지 하다 나는 건 최악이야. 아 그래요? 꼬이게 만들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아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에? 아이 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아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돼서 에? 아이 기분도 좋은데 에? 아이 장관이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에? 아니 아무리 매불쇼지만 반응도 없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에? 너 윤석열 목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이게 눈만 봐 표정만 이렇게 어떻게 윤석열과 와 중요해요 진짜 여기 또 아무나 갖다 붙여도 다 되겠다 이렇게 할 거면 와 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랑 안철수랑 똑같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아, 자 추미애 장관. 그 장관의 말을 잘라. 똑같네. 아 진짜. 야 너 한 개다. 같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아 지역이 같으니까. 말이 비슷하죠. 아, 성별이 완전 다른데. 네. 어쨌든 뭐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시도니까. 아, 새로운 시도. 아, 이거는 인정합니다. 아, 그 정도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힘드네요. 네. 네, 쉽지 않네요. 아, 근데 반응은 좋아. 아, 그래요? 봐봐. 이게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아, 인정해 주잖아. 역시. 노력. 노력. 고인물을 싫어해. 네. 노력하라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 댓글도 정말 이분들이 노력해요. 그냥 달지 않아. 댓글을 노력한다고요? 아, 댓글도 노력해. 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뉴스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현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가 확진자가 45명으로 추가 확인이 됐는데요. 해외 유입이 25명, 그리고 지역 확진자가 20명입니다. 지역 확진자 20명 중에서 서울이 18명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기랑 제주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되게 방역도 열심히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송파 60번 환자 확진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송파 60번 환자를 고소를 했어요. 경찰한테. 그래서 이 송파 60번 환자가 한 2억 원 넘게 뱉어내야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송파 60번 환자가 지난 10일에서 12일에 광주를 찾아서 친척을 만났어요. 그리고 15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친인척을 만난 11명이 같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확진되고 나서 막 얘기를 동선 체크를 하는데 이 친인척을 만난 적 없다. 그리고 동선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광주 방문 사실 자체를 은폐를 해가지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수많은 시민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고 검사받은 사람만 하루에 600명 그리고 자가격리자만 128명 이래가지고 광주시가 이렇게 거짓 진술한 송파 60번 환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혼선을 줬다 이거죠? 네. 네. 이제 뭐 거짓 진술 그전에 또 인천에 강사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네. 네. 그분은 이제 구속됐어요. 네. 그분 구속됐어요. 구속됐어. 5월인가 3월인가 그게 막 그랬었는데. 5월 이태원 발.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7월에 구속이 됐더라고요. 네. 네. 24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확정된 게 임시공휴일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로 임시공휴일이 아닌데 너는 오늘 또 확진된 게 확정된 게 임시공휴일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걸.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해초리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빠따 제도. 다시. 네. 자, 오늘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네네. 자, 오늘 임시공휴일이 확정이 됐어요. 어떤 임시공휴일이냐. 8월 15일 광복절이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게 토요일이어서 정세균 총리가 아이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7일로 이걸 옮겨달라. 그래서 토, 일, 월, 15, 16, 17 요렇게 쉴 수 있게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요게 내용 자체는 국민들의 휴식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이 내용이었는데 이제 의료진들이 지쳐서 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임시공휴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휴식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일일 때 오히려 되레 업무 부담이 늘어나 버린다. 그리고 또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또 젊은 사람들 클럽 가고 놀러 가고 술 먹으러 간다 또 막 이러고 또 그래서 그러잖아. 또 이제 감염 확산 우려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나오는 것 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와 있어요. 함께 우리 저 쫄차 PD가 네. 얘기하던데 이게 이제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게 그 사흘 논란이 또 일었대요. 그게 뭐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댓글에도 그 얘기가 많이 올라오네. 진짜요? 네, 진짜 사흘 논란? 15, 16, 17 사흘 그러니까 3일 이제 공휴일 이제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왜 3일 쉬는 거를 사흘이라고 해서 왜 4일인 것처럼 속이냐 이런 소리야? 논란이 있었다는 거야. 사흘을 4일로 받아들여가지고 누가 그렇게 받아들여? 이 기레기들아 너네 일부러 4일인 것처럼 하려고 사흘이라고 한 거 아니냐 뉘앙스가.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쫄짜피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처럼 많이 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어디서 그런 거지 같은 얘기 듣고 다녀 했는데 지금 댓글에 엄청 올라오네. 실제 그런 논란이 사흘, 있었대. 사흘은 4일로 헷갈린다?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알바 면접 보는데, 금일 4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오라 그래놓고, 왜 금요일에 금요일이. 왜 장난하냐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면접 보러 안 와도 되고, 이걸 사흘을 나흘로 한 사람은, 역시 일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아, 검은색어 1위였대, 사흘이. 실제로. 아, 진짜요? 와.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또.
와, 이거는 너무 충격이다. 아까 솔직히 스튜디오에서 쫄짜피디 욕 바가지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네. 진짜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실제였네. 와, 놀랍다, 놀라워. 뭐 3, 1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4, 4일이니까 나흘. 이게 이제 4일처럼 보인다는 거죠. 와. 그럴 수 있죠. 아, 우리가 좀 방송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염두에, 이거 혼내야지. 아, 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나흘을 혼내야지. 이게 동네, 이게 사투리도 아니고. 안고 가야지. 그러게요. 안고 가야지.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해요. 그렇죠. 다 안고 가는 거죠. 우리 오윤이 안고 가잖아. 오윤이 안고 가잖아. 아유. 와,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래요. 그럼 자, 사흘입니다. 사흘. 사흘. 그러니까 3일, 3일. 3일. 네. 사흘. 4일 나흘. 네. 금일, 금요일 아니고. 금일은 당일. 네.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청국장님한테 묻는다. 요거를 묶어서 좀 가 볼게요. 네. 유명 연예인들의 PPL 논란이에요. 지난주에 디스패치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유명 연예인들 이름을 얘기를 할게요.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한혜연, 나 혼자 산다 등에 많이 나왔었죠. 출연하고 있죠. 예. 그리고 다비치 멤버 강민경 씨. 아, 강민경 씨 관련해서 우리 정영진 씨가 또 권위자 밴드. 곱창 밴드 해결했잖아. 6만 원 내가 해결했나? 그 사람이 강민경 씨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많고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한혜연 씨 먼저 얘기, 아, 두 분들, 두 분 다 유튜브에서 뭐 직접 구입하고 애용한 것처럼 리뷰를 한 제품들이 실제를 알고 보니까 몇 천만 원씩 받은 광고 제품들이었더라.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패션계의 셀럽들이기 완전 때문에 완전 셀럽이죠. 이분들이 뭐 하나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한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청정구역이다. 협찬이 없다. 이거는 정말 내 돈 주고 코너 이름이 내 돈 내 산 내 산이야. 내 돈 주고 내가 산 샀다. 거다.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믿어도 된다는 거야. 돈을 무더기로 썼다. 열 내면서 했어? 열 더 냈어. 더 냈어. 돈 무더기로 썼다고. 아, 그래요? 왜냐면 주민 땅땅 제목 자체가 내 돈 내 산이니까. 이거는 나 믿고 써도 된다. 아, 이거 사기네 이건. 근데 아니 그 정도는 아, 애둘러서 얘기했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아니, 정확하게 돈 받고 했는데 이걸 내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해 광고에 쓴 건 사기지. 아니 근데 우리 정영희 씨, 네. 우리 매불쇼 잘 안 들어요 요새? 왜? 매불쇼에서 법조인들과 함께 이런 관련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 이 형 매불쇼 안 듣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이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내 돈을 일단 잃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한혜연 씨한테 들어가야 돼. 직접 매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사기인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구글이 중간에 껴있다 이거예요. 껴있잖아. 그래서 한 다리 건너서 구글에서 광고비를 쏴주는 형식이긴 하지. 아니 이거 PPL이라며. 그냥 구글 광고를 받는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이거 제작비를 뭐 3천만 원, 2천만 원 받는다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뉴스쇼에서 변호사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아, 라디오 근데 프로그램에서. 변호사가 사기죄가 성립이 절대 될 수가 없대. 절대? 예. 네, 왜냐면 개인 유료 광고 그 사람? 포함 그 패소 많이 하는 분 아니야? 아, 백성문 변호사도. 그리고 한 다리 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법조인이 아니까 전 몰라요. 아니 이거 들어보니까 정영진 말이 맞네. 한 다리가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매불쇼에서 했던 것은 유튜브 자체 광고였고 그렇지. 이거는 이제 PPL이니까 그 업체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업체 매출이 올라가 그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PPL 광고료를 지불했을 거니까 아 이게 돈이 들어가네. 그럼. 사실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데
광고였다라는 거를 고지를 안 한 것만으로. 아, 이 입증 가능하겠네. 어. 매출이 얼마큼 늘었는지를 보면 되니까. 네, 네. 아, 재산상의 이득이 그 유튜버한테 내 돈이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을 아니지 매출이 증가하는 걸 입증해 내면 근데 그게 매출이 증가할 것을 예측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광고비를 여기 줬을 거 아니야. 저인 코너에 제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내 이 사람이 광고를 해서 내 돈이 직접적으로 뺏겼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승리랑 아오리 라멘도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왜 떨어? 우리 내부를 치워 법조 라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신유진 변호사라면 네. 이거는 사기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징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 광고법 뭐 이렇게 뭐 위반으로 방통위에서 과징금 이런 건 부과할 수 있는데 정영 씨 말 들어보니까 이거 사기 맞아요? 가능성 높아. 그리고 산 사람들이 나는 한혜연 씨가 내 돈 주고 샀다는 그 진실된 후기를 믿고 내가 샀다면 그 피해를 입은 거지. 그건 광고 제품인데. 아. 아 저희는 뭐 법조인도 아니고 그냥 네, 우리 생각입니다. 팟캐스터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네.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겠네. 유튜브 자체 광고라면은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죠. 아, 그럼 이제 과징금 대상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PPL이기 때문에. 네네. 오 정용 씨가 예리하게 짚어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혜연 씨의 사과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과 영상을 봤는데. 사과 영상 너무 뻔하죠. 조금 약간 두루뭉술해. 아 그래. 명확하게 저는 이게 협찬이 아닌 것처럼 방송을 했는데 사실 협찬을 받은 부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그쵸. 텐데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냥 애둘러서 네. 얘기를 했죠. 앞으로 네. 제가 성숙된 모습 보이겠다 이런 식인데 의미 없어. 이거 의미 없잖아. 의미 없잖아. 계속 하겠다는 거죠. 딱지 붙이고. 자, 계속 다음 이건 확실히 됐어. 예, 뭐 그, 강민경 씨 아니에요? 강민경 씨는 좀 다른 강민경 씨 조금 달라요. 요거는 어떨까요? 오케이. 한번 보세요. 강민경 씨 66만 명 유튜브 채널이에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된 게 속옷이에요. 속옷. 예. 또 좋아하는 아이템이네요. 자신이 야. 왜요? 우리 형 그런 식으로 속옷 입으시잖아요. 안 입어. 안 입어 임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신이 애용하는 속옷 브랜드를 소개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기가 주장하기론 여기까지는 광고가 아니었대요. 네. 속옷을 리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속옷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이거 우리 쇼핑몰에서 좀 캡처 떠서 사용을 해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더보기란 있잖아요. 설명란. 네. 거기다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광고를 가져가서 사용했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 내용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영상 자체에는 유료 광고 포함 이 딱지가 원래 붙어야 되는데 그 딱지는 안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었다. 추후 협의된 뭐 자사몰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고 영상 자체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강민경 씨가 그 업체로부터 그의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느냐? 취했죠. 그것만 보면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했는데. 네. 취했어?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네. 처음에 만들 때는 네. 그냥 순수하게 영상을 올린 거야.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이거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더보기란을 후에 붙였나 보죠. 근데 후에 붙였더라도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것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넣었어야 되는데. 그 표기하지 않은 거는 뭐 100% 문제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선후관계가 한혜연 건과는 조금 다르다. 크게 다르지 않다. 아, 크게 다르지 않다. 와, 뭐 이거 사법부입니다. 판사네. 판사네, 판사. 단독 합의체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근데 강민경, 제가 요거 보면서 지난번에 그 곱창 밴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더 잘 됐잖아요. 더 잘 됐어요. 근데 진짜 강민경 씨 마케팅을 누가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다. 정말 그 선을 정말 잘 탄다. 아, 선을 잘 타. 왜냐면 사실은 이거 유료 광고 딱지를 붙이는 게 굉장히 큰 게 딱 보면 밑에 하단에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광고란 게 너무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더보기 밑에다가 조그맣게 넣긴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리는 어떻게 보면 했긴 했어요. 피해갈 구멍은 만들어놨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지 아닌지 서로 싸우면서 요걸 한 번 더 보는 거죠. 어떤지.
그러면서 조회수는 올라가고 속옷은 더 잘 팔리고 자기는 더 좋아. 야, 빨리 거기 우리 좀 데려와라. 아, 강민경 진짜 마케팅하는 애들 좀 데려와. 누가 해주는지 진짜. 아, 팟빵이 불러와야 됩니다. 팟빵에. 아, 대단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지금 이렇게 사실 유튜브에 이런 논란이 되면은 구독자가 드라마틱하게 빠집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구독자는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 왜냐하면 욕은 많이 올라와. 그런데 이분들이 소개하는 그 패션 아이템은 나는 계속 소비하겠다. 이쁘긴 이쁘거든. 이쁘긴 예쁜가 봐. 아, 그래요? 핫하긴 핫해. 워낙 잘 골라.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 다른 현상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그 사람들이 본다는데, 뭐, 그건 못 막지만. 네. 여튼 뭐, 이 문제된 거는, 당연히 우리가 문제 삼아야지. 아, 문제는 잡겠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청국장님한테 묻는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연예인들의 B2 뭐 이런 얘기 과거부터 많이 나왔었잖아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그 좀 그러니까 뭐 가족 특히 이제 부모님들 관련해서 B2가 터지는데 사실 이제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가정에 슬픈 사연이 있었던 거야. 그 당사자인 뭐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빚을 졌던 그분들과 인연을 끊었던 거야. 그런데 인연 끊은 그 사연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아우팅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B2만 터지면 다 인연 끊었다고 그러니까. 그 일각 혹시? 아니. 이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또 나오진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아, 참 아무튼 슬픕니다. 이게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엊그저께 그 부부의 세계 굉장히 핫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른 그 한소희 씨 있잖아요. 한소희 씨 어머니가 사기꾼이다 해서 글이 올라왔어요. 커뮤니티에. 그래가지고 막 뭐 그런 구구절절 글이 올라왔는데 한소희 씨가 블로그에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5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할머니 손에 컸다. 그래서 20살 이후에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 빚을 변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자신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서 엄마가 계속 돈을 빌리고 다녔고 자기는 그걸 변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런 불행한 과거를 아우팅을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그 돈을 갚았던가 갚는다고 했던가 그랬던 걸로 알고 이제 계속 있는데. 변제해 나가겠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동창들이 또 나서더라고요. 한소희는 부모 도움 없이 정말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동창들이 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한소희 씨는 그 빚을 뭐 그냥 어쨌든 친모니까 갚아줬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근데 빚을 졌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제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했었을... 자기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뭐 너네 엄마가 내 돈 빌려갔다라고 하면 엄마한테 확인을 해볼 거 아니야. 엄마랑은 인연을 끊었어요. 엄마는 연락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인연을 끊었다는 얘기는 없고 5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게 팩트고 그다음에 뭐 연락은 계속 했는지 그거는 뭐 그런 얘기는 없고 20살 이후에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근데, 뭐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건 뭐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아마 마다사트 마이크로다시 그거랑 달라. 네, 고사트 때문에 이제 달라.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모가 사람들로부터 뭐 사기쳐서 이렇게 얻은 돈을 가지고 그 가족이 호의호식했다. 이럴 때 이제 그 달라. 갚아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다르다고. 이 경우는 아, 판사네 판사. 한 문장 얘기하는데 네 번을 달라고 나 뭘 얘기를 하냐. 달러. 답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한소희 씨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안정환 아니, 뭐 씨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 뭐 그 슬픈 사연을 굳이 또 다 꺼내냐. 그러니까요. 막 다른 많은 연예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진짜 부모님들이 연예인이 뜨고 나니까 아, 내 자식 이런 사람이다. 내가 돈을 안 갚겠냐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연예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 만약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B2가 터진다. 네. 그러면은 사실 저도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왜요? 거의 연락 안 하고 살거든요. 지금 연락 끊은 지 이틀 정도. 아니 뭐 이틀 정도 됐죠. 지난 정권에 한번 연락하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미리 선긋기 들어갑니다. 없으시죠? 빌리신 거.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돈을 빌렸다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다 됐죠? 알겠습니다. 네. 네. 다 정리됐네요. 깔끔하게. 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명민준. 개인의 호감도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동접자 많이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력이 역시 살 길이다. 아, 핵심이다. 결국은 콘텐츠로 간다. 결국은 콘텐츠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민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